오늘을 3.1운동 그 주축은 누구냐? 독립운동부터 8.15 이후의 남북한 통일정부, 민주정부, 자주적인 우리 민족의 국민주권을 가진 정부를 주창했던 세력들이 바로 오늘을 3.1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식민지 시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친일 친미정권을 부활시키는데 거의 성공해갈 찰나까지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독립혁신 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 독립혁신 살리는 길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총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어떤 정파를 떠나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든 우리나라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나라를 찾는 기분으로 총선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년 연합전선 모든 정당, 비정당을 갈 것 없이 시민사회단체, 각계 노동, 농민운동단체들, 종교계, 교육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반윤석열 정권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3.1 정신의 살리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3.1 정신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옛날 만세만 부르지 말고 오늘의 우리 민주주의 만세를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면서 원로들의 호소를 국민 여러분들이 간절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